네. 요거는 흔히 공룡 중에서 파키케팔로사우루스입니까? 네, 박쥐 공룡이 있지 않습니까? 만화에서나 볼 법한 여기 헤드가 이렇게 머리가 이게 중국 무협지에 뭐이 나왔던 그런 예전에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 나온 모자 쓰고 이렇게 머리가 이제 혹부리 할아버지처럼 생긴 그런 공룡 있잖아요. 생긴 게또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쁘게 딱 굳어서 그렇지. 그리고 요 눈두덩이 눈알이고 딱 보니까 정확하게 공룡은 맞고요. 포가 떠졌어요. 그리고 이게 주둥이죠. 헤드고. 아, 여기 있으니까 꼭 아이고 이쁜 암컷 같아요. 파키케팔로스 사우루스? 힘드네요. 발음하기 힘들. 어쨌든 이제 박쥐 공룡 같아 보입니다. 이게 딱 보니까. 자, 이렇게 헤드가 딱 정확하죠. 요거는 이제 탄생가서 빠져서 나가면서 기포가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건데 석회암시리하게 이런 게 엄청나게 공룡 해변, 다이나사우 공룡 해변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유달리 그쪽 지형이 많은데 이제 뼈부터 시작해서 석회암하고 섞여 있을 때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얀 것들 보이죠? 이게 다 지금 SI입니다. 그리고 SI하고 칼사이트로 간게 아니고 지금 갈까 말까 하고 있는 중에 다이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옥도 아니에요. 전형적인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인데 여기 이제 워낙 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 규소. 자세히 보시면 이제 규소인데 일반 규소가 아니에요. SIC 형태로 되어 있는 규소로서 이게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이제 석회암도 일반 석회암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석회암 중에서도 조직 구조가 쪘어요. 석회가 쪘다는 걸 느껴지죠? 자, 천천히 한번 보시면 조금 더 확대. 자, 보시면은 이제 쪘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조직 구조가. 네, 아주 특이하게 일반적인 석회암 조직하고 또 다르다는 걸 느낄 거예요. 여기 이제 하얀 게 보이죠? 여기 하얀 게 보이잖아요? 네. 잘 보일 거예요. 하얀 거. 자, 이게 이제 다 점점 자라면서 이제 다이아로 넘어가요. 옥으로는 안 됩니다. 얘는 다이아로 바로 넘어올 거예요. 지금 넘어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네, 20별에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갑옥공룡처럼 파충류의 전형적인 하강암도 아니고 전형적인 파충류의 껍데기, 조직 껍데기에 그게 석회암과 어우러져 가지고 되어 있는 게 모습이 보이죠. 이게 쩌면 이제 아주 단단한 강도 높은 다의 형태로 가면, 저기 삼각형 조직 구조도 보이죠. 아주 잘 익어 가고 있는데 저한테 발견이 됐네요.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되고 있는 거예요. SIC 형태로 되는 거죠. 이게. 자, 이게 지금 현재 아직 SI인데 완전한 SI도 아니고 SIC도 아니, 아니 SIC인데 완전한 SIO2가 아니에요. 걔는 SIO2가 아닙니다. SIC 형태인데 C가 좀 적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다이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얘는. 옥도 아니에요. 쟤는. 옥에서는 이미 넘어갔어요. 규소, 실리콘도 아니에요. 아주 재미있는 형태 조직. 요새 갑옷같이 전형적인 파충류가 갖고 있는 껍데기 조직, 표피 조직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 네, 요런 게 이제 파충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주 섞여 있네. 이게 일반인들이 조금 잘 모르면 착각하면 이제 아니라는 걸 느끼죠. 자, 요런 것이 이제 석회암에서 피부 조직에서 나왔고 이게 자 공룡이라는 걸 느껴지죠. 자 이제는 좀 공룡 같은 느낌 들 거예요. 네. 그리고 얘가 딱 목통이 오래가지고 참 아이고 이뻐라. 누가 그러죠? 아 이건 그렇게 보이네요. 닮았네요. 뭐 닮았지만 설마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1억만 마리가 있다고 하면 믿겠어요? 1억만 마리 더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지질학의 대변화가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다이아몬드 나오고, 다이아몬드 해변이 있고, 이렇게
아, 공룡이 다이아몬드로 다 바뀌는 실제적인 증거가 있고 그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죠. 저희는 현미경이 있는데 그것도 나노 단위로 볼수 있고 전 세계 한 대밖에 없고 원소 안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 조직 구조 딱 들어가 보면 다이아몬드 조직 구조하고 일치가 되는 게 나와요. 아주 때깔 좋습니다. 무조건 석회암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공룡이 석회암에서 죽어서 화산재가 덮이면서 석회가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물질, 그리고 공룡이 갖고 있는 원소 수와 또 건강해야 되죠. 건강하지 않으면 다이아로 안 됩니다. 된다 하더라도 탁해져요. 그럼 탁해지면 보석 가치가 줄어들죠. 네, 요거는 지금 질이 좋은데 아쉽게 저한테 발각이 됐어요.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발각된 거예요. 근데 이런 소스가 있어야 제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공룡에서 나온다는 증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연구 자료로 앞으로 자연사 박물관 할때 제가 기증을 한다든지 제가 직접 자연사 박물관을 운영을 하게 될때 기록 남겨 놓을 겁니다. 아유, 멋있네요. 그래서 우리 제가 지난번에 항상 하면 헤드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게 많다. 다이아몬드 중에 그게 이제 힘드네요. 박치기 공룡 할게요. 박치기 공룡에서 원조다. 새끼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어미 조금 다큰 어미 종류일 수 있어요. 네. 이상 오드리 헵스 역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많아요. 이렇게 자 이거 다 다이아몬드 원석. 예, 90%가 다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특히 오늘 이제 요거 아주 질이 좋은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너무 좋죠. 네, 요렇게 얘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요쪽에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서 요 거쳐 와서 요거는 조금 질이 좀안 좋은 거고 블루 계열도 있고 한데 결국 이제 이렇게 크리스탈 형태 넘은 90% 크리스탈 형태로 넘은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 안에 보면 이제 핏줄이 보이긴 한데 메라닌 색소가 치환이 돼서 탈치환이 된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공룡머리통도 갖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해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해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부무술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